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서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름을 더해 주셨는데 그 이름이 지렁이 같은 야곱,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버러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또 번역할 때는 지렁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지렁이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참고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렁이는 이 세상에서 모든 흙 가운데 가장 썩은 흙, 가장 악취가 나는 시궁창 이란 곳에 파묻혀 사는 것이 지렁이입니다. 그리고 지렁이는 땅에만 뒹굴고 있습니다. 지렁이는 척추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휘어집니다. 지렁이는 눈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야곱은 한때는 지렁이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척추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줏대 없이 살았습니다. 눈이 없습니다. 앞인지 뒤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렁이는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물체가 지나가면 밟혀 죽을 것 같습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늘 떨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인생에 나침판이 없습니다. 한치 앞도 모릅니다.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오늘 어쩌면 야곱 같은 그런 모습인지 모릅니다. 늘 세상 온갖 썩은 곳에 파묻혀 살고 그리고 줏대 없이 살아왔습니다. 기회주의자처럼 그리고 분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한 이 야곱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 다른 이름을 또 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지금 현존하는 저 중동의 한 국가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한 사람의 개인 이름이 지금은 민족의 국가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인류 역사에서 현재 지구상의 가장 최고의 인종으로 인정받는 종족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유대란 말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어디에서 어원이 유래가 되느냐면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란 말은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어느 민족도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그 민족의 이름을 가진 민족은 유대 민족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그 나라의 국민들입니다. 이 유다 이 사람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다윗 왕이 왔고 바로 유다 이 사람을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열두 아들을 두었는데 이 열두 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바로 누구냐면 이 야곱의 아들 베냐민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이 혈통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열두 사도 가운데 최고의 사도라고 부르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무려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했다는 사람 바울이 이 사람 바로 이 야곱의 아들 베냐민의 혈통 후손입니다. 이 야곱을 제외하면 성경 역사가 기록될 수 없을 만큼 가장 위대하게 서셨던 가장 하나님께서 크게 서셨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첫째가 됩니다. 오늘 이 사건 배경 속에 누구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까? 과거에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오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 야곱의 자리에 내가 서야 된다는 자리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내가 야곱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 형에서는 사냥꾼입니다.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흙이 졌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몹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이때 집에 들어왔던 이 형에서는 그 집에 들어왔을 때 자신의 집에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기를
창세기 25장 30절 말씀을 보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생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을 나를 좀 먹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야곱이 창세기 25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느닷없이 다른 제안을 합니다.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명분이라고 했습니다. 장자에 대한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명분을 달라고 말했을 때에 에서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주간그릇 먹기 위해서 자신의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34절은 다음 같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겼다는 이 말은 본래 성경은 영어 성경으로 원문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장자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이 여기었더라 이 말은 바로 바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자 이 바자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습게 여기다 무시하다 천하게 여기다 싫어하다 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장자 명분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못 느낍니다. 죽한 것보다도 못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장자 명분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은 뒤바꿔져 버립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장자 명분에 대해서 집착을 할까요? 심지어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장자 명분 앞세워서 눈이 멀어버린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은 대단히 비겁한 사람이고 야곱은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복음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성경을 압축하는 놀라운 비밀이 오늘 말씀 속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받고부터 이 사람은 완전히 인생이 180도로 바꿔지는데 버러지 같은 인생이 변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하나님이 가장 크게 서시는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이 장자 명분을 받고 난 이후에 창세기 27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 아들이 옷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여호와의 복을 주신 밭의 향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야곱 몸에서 나오는 향기는 그 냄새는 전부가 하나님의 복을 주신 밭의 냄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향기가 이 야곱 몸에서 뿜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말씀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야곱에게 주어지는 창세기 27장 27절부터 계속되는 29절까지 말씀은 11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가 이 아들에게 주어졌고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하늘의 이슬의 복. 세 번째는 땅의 기름짐의 복. 그리고 네 번째는 풍성한 곡식을 주시는 축복. 다섯 번째는 포도주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이 포도주는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실 말씀이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죄사함이 축복을
포도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7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며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는 형제의 주가 되며 너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야곱을 섬길 것이며 이 후손들은 이 축복을 받습니다.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는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다. 너는 모아하는 형제들 중에서 너는 머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이 장자명문을 주관거리 팔아버렸던 에서의 모습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7장 39절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주소는 성경 강좌입니다. 에서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는 땅의 기름짐에 축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전부 하늘과 땅의 복에 전부 다 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40절은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힘을 믿고 너는 칼을 믿는다는 것은 너는 사람을 매일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너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리고 놀라운 한 가지 또 사실은 너를 매임을 벗을 때에 무엇이 매에 있다는 것입니다. 매임을 벗을 때 멍에가 내 목에서 떨쳐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덩어리를 지고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야곱에게 축복이 주어졌던 장자 명분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바로 이어서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28장 10절에 보게 되면 베델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집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축복을 받는데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게 되는데 하늘과 땅에 닿았던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갑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델에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것이 베델에서 주신 야곱이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창세기 31장 24절과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이 보게 되면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라반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장인입니다. 그런데 이 장인 이 라반이 이 사위 야곱을 20년 동안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에 비해서 사위가 장인에게 항변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10번이나 나를 속였습니다. 당신은 내게는 품삯을 아무것도 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장인 라반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했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던 라반이 사위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뒤쫓아오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 라반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라반은 대단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야곱을 내일 만나는데 그날 밤에 라반이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너무나 무서운 분이 나타나셔서 이 라반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나님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너 야곱 건드리지 마라. 너 야곱 건드리면 내가 너 그냥 죽일 거야. 내가 그냥 너 두지 않는다. 너무나 무서운 어떤 경고를 받고 난 후에 이 라반이 그 이튿날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29절에 바로 이 라반이 야곱을 만나서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어젯밤에 너희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했다. 이 말만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오늘 야곱은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보면 라반이 돌아가고 난 후에 야곱이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을 돌아봤더니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군대가 땅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하나님 군대를 가리켜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마하나임이란 말은 이 말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야곱 주변에 둘러 있었습니다. 군대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야곱 지켜주려고. 이 라반이 혹이라도 하나님의 꿈에 경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이 야곱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중 3중으로 이 야곱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부터 출발됩니까?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 사모했습니다. 집착하리만큼 이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되는 이 사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오늘 이 복음적인 이 비밀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장담하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처럼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사모가 집착할 만큼 내가 야곱이 사모했던 이 장자의 이 축복, 내가 이것을 사모한다면, 오늘 이 축복이 내게 와 있다면 반드시 야곱 같은 오늘 여러분 그런 삶으로 바꿔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게 되면 얍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겠고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란 말은 발 뒤꿈치 잡은 자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맨날 남의 발 뒤꿈치 잡고 왔습니다. 앞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내가 가진다면, 믿음으로 가져온다면 반드시 하나님 역전의 인생을 바꾸시고 내가 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3장 1절에서 2절 사건을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야곱이 평생 동안 불안하고 두렵고 공포에 떨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냥꾼 직업을 가진 형 에서가 이 장자 명분을 야곱이 가지고 난 이후에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을 돌아가는데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때 성경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에서가 400명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왜 군대를 거느리고 옵니까? 몰살시키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20년 동안 철저한 원수로 생각했던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던 에서가 창세기 33장 4절에 보게 되면 에서가 달려오더니 갑자기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맡기며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바꿔질까요?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가 야곱을 해치려고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바꿔서 미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이 사람 마음 속에 한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야곱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으로 바꿔내십니다. 마음을 주장하신 분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린 일련의 이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야곱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9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죽을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우린 단순하게 발을 침상에 모았다는 이 의미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발을 모으고 침상에 모았다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숨을 거둘 때 발을 모으는 것은 유대의 관습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발을 모읍니다. 그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예배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21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우리는 1년의 야곱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 같은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장자권의 사모함, 장자의 명분, 이것이 도대체 뭘까? 신약으로 옮겨오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는 모세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장자, 맏아들, 장남 이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은 이 사실에 관해서 한마디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맏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장자세요. 그분이 맏아들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맏아들로 오신, 우리 모든 형제들이 맏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렇다면 이 사실은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결론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장자 되시는 예수님을 나는 사모합니다.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이 그렇게 집착했던 맏아들 장자의 명분을 가지기 원했던 이 복음의 비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맏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무엇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죽은 자도 살려냅니다. 막힌 것도 열어줍니다. 죽은 것도 살려내신 우리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먼저 나시니다. 그분이 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맏아들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니. 성경이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골로새서 1장 1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근본이시요, 그가 근본이시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근본이시요, 이 근본이란 말이 바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한글에는 근본이라면 잘 알 수 못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한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본이란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신약은 헬라로 되어 있는데 헬라에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르케. 그게 아세요? 아르케. 아르케란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태초란 말입니다. 태초, 시작, 처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태초란 의미가 어디, 아르케란 말이 같이 써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오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가 바로 아르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태초란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란 말은 히브리어는 레시트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레시트, 처음이란 말입니다.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태초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란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이요, 시작이요, 장자가 되시고 맏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계시기만 한다면 어떻게 계셔야 됩니까?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세요. 무엇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야곱의 축복은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어느 곳을 봐도 영원한 소망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 땅에 남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돌도 썩습니다. 쇠붙이도 썩습니다. 지금 다 썩었습니다. 공기도 썩었습니다. 물도 썩었습니다. 땅도 썩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하니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심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가정에 오늘 장자가 되시는 마다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 자손 되도록 하나님께 큰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